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. 이창환 온라인 파트너스 대표가요, 2년 전 SM 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이끈 이후 한 말입니다. 당시 이 대표는 토종 행동주의 펀드가 단 1% 지분만으로도 이 K-POP 산업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. 이 대표는 이후 금융 지주사들을 상대로 이 주주 환원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죠. 그는 소액 주주들의 흑기사를 자처합니다. 단기 주가 부양을 노린 하이에나가 아니라 이 주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. 이 대표가 두산 바켓을 이번에는 압박하고 나섰습니다. 이 대표가 이끄는 얼라인은요, 이 두산 바켓 지분을 약 1% 보유하고 있는데요. 이 두산 바켓에 두산 로보틱스와의 합병 재추진 포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. 주주 환원 강화를 위한 밸류업 플랜 연내 발표, 그리고 이사회 구성 개편도 촉구했습니다. 2년 전에 만난 이창환 대표는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온라인 파트너스를 설립했다고 말을 했죠. 주주들이 원하는 건 역시 기업이 지속 성장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. 두산 밥켓을 향한 온라인의 공세를 두고 사실 산업계는 우려가 큽니다. 이 기업 경영에 이 사모펀드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죠. 이 두산 바켓에 대한 압박이 단기 주가 부양이 아니라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기업 성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. 이지혜 뷰였습니다.